글자 문자는 잘 읽기는 하는데 의미를 파악하거나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은 잘 못해요. 이 말이라는 게 언어를 습득하는 게 있고 언어를 활용하는 게 있거든요. 근데 언어 습득은 지금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. 네. 근데 이제 언어를 활용한다는 거는 언어의 가장 주기능은 대화와 소통이거든요. 근데 주원이는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다른 애들하고 다른 면을 보이는 것 같아요. 27개월에 말을 시작해서 거의 지금 또래에 뒤지지 않게 어휘도 습득하고 문장도 구사하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때 활용하는 면에서는 지금 다른 아이들하고 좀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주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제 어머니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이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뇌가 있는데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서로 기능이 다릅니다. 네. 오른쪽은 뭐 시공간, 시각 자극 뭐 이런 것들 공간 자극을 다루고 이제 왼쪽은 논리와 의미를 다루는데 우리가 글자를 하나 배운다고 쳐보죠. 가라는 글자를 배우면 아이들은 처음에 이렇게 쓰는 것만 배우지 이게 가라고 읽지 못해요. 근데 자꾸 반복해주면 이 우뇌에서 그 인지한 가라는 글자를 좌뇌에서 이제 가라고 네, 이제 네. 알면서 가라고 읽게 되고 그다음에 뭐 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시 또 언어 의미하고 합쳐갖고 이 글자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쭉 굉장히 이제 복잡한 회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 주원이는 숫자, 문자, 기호 이런 거에 민감한 거 보면 우뇌가 굉장히 잘 개발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뇌가 잘 개발되어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기호, 형태, 그다음에 음악에 또 민감해 리듬, 억양. 그래서 말을 잘 못해도 노래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. 그럼 엄마가 얘는 노래를 잘하니까 말을 잘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데 다르거든요. 네. 말보다 노래를 훨씬 더 잘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말에도 집중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요. 노래라는 거는 리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네네. 굉장히 말하는 능력하고 다르죠. 그렇죠. 예. 네. 근데 지금 이제 주원이가 하는 것들은 운의 기능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고요. 여기서 리듬, 억양, 형태를 처리하는 건 굉장히 우수한데 이게 좌뇌로 와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그림을 그려도 그냥 별로 의미가 없는 저희 상징적인 것들은 그리지만 의미를 가진 집, 나무, 사람, 동물 이런 것들은 잘 못 그리고 말은 많이 습득했지만 그거를 사람하고의 소통에는 잘 활용하지 못하는 네.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. 뭐 말 배우게 한다고 동요 테이프나 뭐 네. 가격에 나오는 테이프를 많이 들려주는 게 효과가 꼭 있지만은 않겠네요. 제일 좋은 거는 대화를 많이 하는 거고요.